소비 전력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산마력이라고 해도 실제 산마력이 나오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기 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콤프레셔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콤프레셔는 리지드 제품이고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콤프레셔가 많이 있는데 왜이 무거운 걸 해외 배송으로 구매했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 타카는 가장 큰 것이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대타카죠. 제일 타카 모델명으로 CT64인데요. DT나 STP는 사용하는 타카입니다. 이 CT64의 사용 공기압이 cm당 5에서 8kg의 압력을 사용합니다. 푸사이로는 71에서 114 푸사이입니다. 바로 환산하면 4.9에서 7.8바죠.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콤프레셔인 에어랜드, 에어뱅크 이런 콤프레셔 2.5마력, 3마력, 3.5마력 대부분 이런 콤프레셔를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콤프레셔로 이 타카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3마력 콤프레셔가 약 8에서 8.5바니까 이 타카를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목주주택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네일건 타전기라고 하죠. 이 타전기는 사용 압력이 70에서 120프사이입니다. 맥시멈 120프사이니까 바로 환산하면 8.3바입니다. 재원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해보면 콤프레셔 압력이 최대인 상태, 그러니까 에어가 탱크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못이 잘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못을 사용하죠. 이 못은 83mm짜리 못입니다. 그런데 타전기로 계속 못을 박다 보면은 콤프의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콤프레셔의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오래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약 70에서 80프 사이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 다시 콤프레셔가 돌기 시작합니다. 작동을 하는 거죠. 콤프레셔가 돌기 전에 몇 방은 타전기로 못을 박으면 두세 개 정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 못 머리가 좀 남게 됩니다. 한 이 정도가 덜 들어가게 되는데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때려 박아야죠. 아마 타전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압력을 올리죠.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까만색 케이스를 열어서 안에 압력을 올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이 되지 않냐면 압력을 올리면 콤프레셔가 더 돌긴 합니다. 8.5바를 넘어서 탱크 압력이 채워집니다. 맥시멈 압력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압력이 떨어져서 콤프레셔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아무리 높여봤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8바 이상으로는 레드존이에요. 계속 사용하면 콤프레셔가 망가지든가 이 타전기나 타카가 망가지든가 하겠죠. 재원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동시에 이 타전기를 2명, 3명이 동시에 사용하니까 콤프레셔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마 콤프레셔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스프링, 그것을 교체하면 콤프레셔가 돌기 시작하는 시점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콤프레셔는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확인하고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해야 되고 아니면 현장에서 차에 싣고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중에 콤프레셔가 넘어져서 안에 오일이 새는 그런 경험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차에서 콤프레셔가 한번 넘어져서 오일이 거의 다 샜는데 그걸 모르고 작동을 시켰다가 안에 피스톤이 붙어버려서 콤프레셔를 버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리지드 콤프레셔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모델명은 OF45200SS입니다. 재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길이는 리지드가 580, 서원이 740으로 리지드가 160mm 정도 짧고요. 높이는 리지드가 540, 서원이 670으로 리지드가 130mm 정도 낮고요. 폭은 리지드가 400mm, 서원이 320mm로 리지드가 80mm 정도 넓습니다. 옆으로 넘어질 확률은 서원이 높겠네요. 최대 압력은 리지드가 200프 사이, 서원이 123프 사이로 리지드가 77프 사이가 더 압력이 높습니다. 소비 전력은 리지드가 5.1A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순 계산해보면 612W가 되겠죠. 서원은 소비 전력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왜 소비 전력이 나와 있지 않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 소비 전력을 표시하지 않았는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서원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콤프레셔에서 소비 전력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서원 콤프레셔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산업용 콤프레셔는 1마력이 750W가 맞는데 휴대용은 단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3마력이라고 해도 실제 3마력이 나오지 않는다. 휴대용은 예를 들어 5.5마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실제 마력은 3.7마력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3마력 콤프레셔는 실제 마력이 2마력이 조금 넘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단지 서원 컴프레셔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기 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지드 컴프레셔를 보니까 마력은 1.6마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마력을 기준으로 소비전력을 계산하면 약 1200W가 나와야 되는데 제조사가 제공한 암페어로 계산을 해보면 612W예요. 그럼 이런 표기 방법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압은 리지드가 120V. 이건 미국 내수용을 직구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최대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운트랜스를 써야 한다는 거죠. 서원은 당연히 220V고요. 분당 에어 생산량은 리지드가 90부 사이의 압력으로 144L. 서원은 압력은 나와있지 않은데 264L입니다. 해외 제품 대부분이 분당 에어 생산량을 90부 사이 기준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탱크 용량은 리지드가 17L, 서원은 25, 40, 50, 120L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대부분 휴대용으로는 40L를 사용하실 겁니다. 25L는 좀 작은 감이 있기 때문에 40L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 이상을 사용한다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휴대를 하기 불편한 점이 있죠. 리지드가 탱크가 많이 작지만 압력이 높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이 타전기 3대도 동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무게는 리지드가 27.6kg, 서원이 28.4kg입니다. 서원의 28.4kg은 알루미늄 탱크를 적용한 제품이고요. 일반 탱크를 사용한 제품은 36.4kg입니다. 소음은 리지드가 77dB이고요. 서원은 소음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리지드가 훨씬 시끄럽습니다. 컴프레셔에 적혀있기는 저소음이라고 적혀있는데 서원 컴프레셔에 비하면 저소음이 아닙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이 컴프레셔를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만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가 배출되는 에어의 압력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입니다. 이 컴프레셔 탱크 내의 압력은 재원상에는 200부 사이지만 제가 사용해본 결과 약 180부 사이까지 탱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레귤레이터를 조절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압력, 저는 지금 120부 사이를 사용하니까 120부 사이로 맞춰놓으면 이 출력되는 에어의 값은 항상 120부 사이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프레셔가 돌든 돌지 않든 상관없이 이 고정값으로 압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이지가 탱크 내의 압력 게이지고요. 이 게이지가 출력되는 아울렛이라고 적혀있죠. 이 출력되는 압력입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떨어지고요. 플러스로 돌리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콤프가 돌기 직전에 타전기로 못을 박으면 못이 다 바뀌지 않는 그런 증상도 없습니다. 타전기 말고 이 타카를 사용할 때는 이 레귤레이터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타카의 권장 압력, 보통 90 정도가 되겠죠. 타카의 권장 압력으로 바꿔주면 타카에 무리를 주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귤레이터만 구매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컴프레셔에 달 수도 있는데 알아보니까 탱크 내 최대 압력의 85%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제품은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오일리스 타입이라서 옆으로 넘어져도 오일이 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고요. 또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겨울에도 잘 돌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롱 스타트라고 적혀 있죠. 보통 국내 컴프레셔 제품은 밀선을 사용할 수 없고 선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잘 돌지 않죠. 특히 한겨울 아침에 컴프레셔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점이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겨울에 컴프레셔는 잘 돌지 않고 에어호스는 얼고 그래서 작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컴프레셔랑 에어호스를 불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가 에어호스가 녹는 경우도 있고 참 난감한 경우가 많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에어 탱크 안에 물을 빼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컴프레셔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지금 탱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물 빼는 밸브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보통 한 개가 달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약국 가시면 파는 알코올이 있어요. 그 알코올을 이 수분 배출구로 깔때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탱크 안으로 넣어 놓으시면 한동안은 에어호스가 어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리는 컴프레셔 안에 생기는 수분을 알코올이 얼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컴프레셔를 사용하면서 컴프레셔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어졌습니다. 아, 단점은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120V이기 때문에 트랜스를 써야 한다는 점. 그 두 가지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이 컴프레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컴프레셔와 비슷한 가격인데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배송비가 많이 나옵니다. 관세도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컴프레셔를 직구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항공배송이 아닌 해상배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제품은 120V이기 때문에 이런 다운 트랜스를 사용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트랜스는 5kg짜리입니다. 5kg짜리긴 한데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3kg짜리만 사용하셔도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탱크를 완전히 비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탱크를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하고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프레셔의 전원 스위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완충까지 약 1분 38초 정도 걸렸고요. 지금 게이지를 보시면 재원상에는 200부 사이로 되어 있는데 완충하면 약 190부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얼마가 되어야 다시 컴프레셔가 돌기 시작하는지 한번 에어건을 이용해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레귤레이터를 조정해서 120부 사이즈를 맞춰놓고요. 총을 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항상 출력은 120을 유지를 합니다. 약 150부 사이 정도가 되면 다시 컴프레셔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